코지 카페. 네. 꽃을 심어놨네요. 카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흙마을이 있습니다. 이거 이 들어가는 데 있구만요. 이. 네? 네. 뭐야, 벌써 거기 들어온 거야? 하늘이 뭐야, 뭐야. 네, 여기가 표를 끊는 데고, 바로 앞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이 표를 보여주고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표를 체크하고. 아, 여기 하트가 있는 거 같아. 아니, 그러니까 밑에 써 있더라고. 안에는 얼마야? 진흙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진흙마을이 코스를 돌면서 진흙으로 이걸 다 만들어 놨다는군요. 이게 다 진흙이랍니다. 바닥은 콘크리트고 진흙으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동굴처럼 흙을 파가지고 만들었네요. 진흙마을입니다. 커밍이 안 들려. 커밍이, 이거는 이제 안 쉬었다 가냐고. 얼른 쉬었다 가란 말이죠. 저기는 원숭이, 콩크레이. 랑비앙, 이 산 줄기 산맥이 랑비앙 산의 일부인가 봐요. 네. 랑비앙. 여기는 못 들어가는 관리사무소인가 봐요. 아, 여기는 못 들어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디 갔다 랑비앙. 그러니까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했는데. 웬일이야, 이런. 진흙이라고 하는데 진흙은 아니고 콘크리트네요.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참. 랑비앙이라고 적어졌죠. 저 랑비앙. 바나나. 진흙마을인데 진흙은 아니고 콘크리트로 만들어 놨어요. 진흙 색깔이 색칠이 났다 이거 말입니다. 땅을 파서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진흙마을이라고 이렇게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니까 진흙은 아니고요, 콘크리트를 만든 다음에 흑색인 페인트칠을 했어요. 그래서 진흙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관광마을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골짜기를 막 만들어 놨어요. 그나저나 이렇게 잘 만들어 놓긴 했네요. 진흙마을입니다. 비행기 모형도 있고, 네, 성당 모형도 있고요. 오토바이, 네,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딱 정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콘크리트로 더 씌우고 있습니다. 진흙마을에 진흙을 하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콘크리트로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군요. 아직도 계속해서 조형물을 만들면서 마을을 꾸미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스티로폼으로 딱 노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광 코스를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만 지나가야 돼요.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진흙마을에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양의 두 갈래의 길이 있어서 밑에도 가는 길이 있고요, 위에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기차 모형을 만들어 놨네요. 등험 초리까지. 위에는 카페인가 봐. 바로 위에는 카페. 우리는
천사의 나팔, 어떤 천사의 나팔꽃. 여기가 가장 하이라이트인가요? 네, 사진 찍기 가장 좋은 곳이네요. 오, 가장 사진 찍기 좋은 장소이네요. 지금 사진 찍으려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순서대로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네요. 아까는 터널 같은 곳을 나왔는데 지금은 밖에다가 공원을 조성을 해놨네요. 백조. 오, 모내기란다, 모내기. 오메짜여, 모내기라네. 짜여! 오! 대파! 야자남. 바나나가 옆에 있네요. 카페도 있고. 오, 공원 안에 상가가 있어요, 이렇게. 아, 화장실도 있고. 가게도 있고. 알렉산더. 진흙마을. 거기에다가 그림을 꺼까 낚시하는 그림을 그려놨네요. 네, 여기는 벌써 2023년이네요. 오. 여기는 벌써 2023년을 만들어 놨어요. 오 마이 갓. 여기가 출입구입니다. 출입구에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입구 왼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허름하긴 한데